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11월 7일 토요일 있습니다. 사설인데요. 이 조선일보 사설. 한번 제가 그 사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김경수 대선 여론조작 2심도 유죄를 받았다. 이게 문재인 몰래 한 범죄냐? 문재인 몰래 한 범죄인가? 이런 제하의 글입니다. 서울 고법 형사 2부가 어저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그 여론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가지고 징역 2년을 선고했지 않습니까? 작년 1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진서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 사실상 주도하면서 2017년 치러진 대선 여론을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2심은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은 구체적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어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러면서도 총영사직 제안은 대선 기간 문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 등에 대한 보답 내지 대가긴 대가다라고 분명히 거기다 적시를 했습니다. 무죄는 했지만, 좋지만, 그건 했습니다. 1심과 2심이 2년 2개월에 걸쳐 수십 명 증인 신문, 뭐, 너무나 방대한 자료들, 뭐, 디지털 증거 분석, 온갖 걸다 했지 않습니까? 2년 반 동안 이 허익범 특검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 오랜 동안을 하면서 끝에 다 끌어냈습니다. 드루킹은 지금 감옥에 있죠. 그 수사를 얼마나 이 검찰이 면밀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허익범 특검, 김 지사가 무관하다,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 재판 결과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죠, 어저께. 완전히 또 드러났습니다. 드루킹은 이제 킹크랩 개발, 킹크랩 그 프로그램 개발 계획과 댓글 조작 결과 등을 김 지사에게 비밀 메신저로 보고를 했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김 지사 휴대폰에서 삭제된 상태였지만 메시지를 열어봐야만 삭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메시지를 열어보지 않으면 삭제 안 되는 거고, 열어보고 봐야만 삭제되는 것이었습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보고받았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킹크랩 시연 참관은 드루킹 측이 먼저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접속 기록 등 복잡한 디지털 증거가 나중에 다 발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조작이, 이건 조작이 될 수가 없다. 심지어는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 떠난 뒤에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 기능을 보고했다며 주고받은 문서까지 이리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2심도 김 지사 킹크랩 개발 시연을 보고 운용을 승인한 것이 분명하다 하고 빵빵빵 2년 딱한 겁니다. 예, 2년 징역을 내린 겁니다. 이 드루킹 댓글 조작 규모는 특검이 파악한 것만 무려 8,840만 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이 말이죠. 8,840만이 회수가 이렇게 나갔다면 여론 조작이 얼마나 많이 됐겠습니까? 거의 1억만 회가 이렇게나 나갔으니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입니까? 근데 이렇게나 이렇게 글 조작이, 댓글 조작 규모가 특검이 파악한 것만 해도 8,84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국정원 댓글이 41만 회입니다. 국정원 댓글 알죠? 41만 회. 거기서 국정원장, 애만 국정원장 오래오래 감옥에 살았죠? 지금도 살고 있나요? 그 오랜 시간 동안 41만 회 댓글의 수백 배 규모, 8,840만 회. 이거는 달랑 2년입니다. 국정원 댓글은 국가기관이 동원된 범죄였지만 댓글 조작의 무대는 소규모 사이트였습니다. 반면에 드루킹 댓글 조작은 네이버, 다음, 전 국민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는 바로 이거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 파급력 면에서는 수백 배 아니라 수천, 수만 배가 될수 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국정원 댓글이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드루킹 댓글은 대학생 수준이라는 말그 이상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심의 어저께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라든가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을 유도할 목적으로 댓글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다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빼도박도 못하는 빼박 증거가 나와 있으니까 말이죠. 결국 대선의 정당성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대선의 정당성. 그렇다면 대선 여론 조작을 주도한 김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다 챙기고 대변인 역할을 했던 김경수, 지금은 여권 핵심 지지층이 차기 대선 후보로 밀고 있는 김경수, 그런 김지사가 대선 기간 두루킹과 10번이나 만났고 댓글 조작 지시하고 보고받고 있었다는 것. 게다가 두루킹을 김지사에게 처음 소개한 송인배 씨는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을 지냈고. 자, 중요한 얘기죠. 이 대목이. 두루킹을 김지사에게서 처음 소개한 사람이 송인배 씨. 그 사람이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 대통령실 부속 비서관을 했다 이거죠. 두루킹 측그 인사 면접을 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역시 문 대통령 핵심 측근 아닙니까? 두루킹 측이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받은 날 김지사가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과 통화한 기록도 딱 나왔습니다. 핵심 측근들이 모두 두루킹 측과 접촉하면서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이 이렇게 드러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를 모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의문이라고 이 사설자, 조선일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말 무관할까? 이번에도 먼산 보면서 침묵할 것이다. 이렇게 사설자는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정권은 김지사 유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뒤집어 보겠다고 이제 어저께도 막 결기를 보였죠. 유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꼭 뒤집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대법원은 선거 TV 토론에서 허위 답변을 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황당한 이유를 대가지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조폭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은수미 성남시장도 지엽적 꼬투리를 잡아 면죄부를 줬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은 법원이 아니라 정권 수호기관이라고 사설자는 딱 적시하고 있습니다. 김지사에 대해서도 어떤 판결이 할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증거는 다 나왔죠. 1심, 2심에서 재판장들이 얼마나 이거 신경을 썼겠습니까? 여기가 끝나면 바로 대선인데, 대선의 주자인데.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은 김지사에 대해서도 어떤 판결을 할지 알수 없다. 비감한 글을 내보내면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정말 무관한가? 이번에도 먼산 보면서 침묵할 것이다. 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경수, 대선 여론조작 2심도 유죄. 문 몰래 한 범죄인가? 이런 제아의 사설이었습니다. 이 사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은 암흑의 순간입니다. 암흑의 시간입니다. 광풍이 불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내일 새벽 동녘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대한민국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떠오르고 또 대한민국의 풍요로운 대한민국, 아름다운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태어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